investing.com에서 전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입니다. 미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철도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S&P 500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넷플릭스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의 주가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원유도 하락했지만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6%, S&P 500은 0.5%, 다우는 0.4%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대표적인 철도회사 소식입니다. 혹시 CSX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1828년부터 미 동부 연안에서 주요 철도와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매출이 2% 감소하고 전망 가이던스도 어둡게 발표됐습니다. 역시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결과겠죠. 얼마 전 이 회사의 주요 고객 중에서 대형 화재와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루치 정유 처리량이 무려 33만 5천 배럴에 달하는 필라델피아 에너지 솔루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에 CSX의 주가는 10% 이상 급락하고 동종업계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실적 발표로 상승한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메이커 에보트랩 소식입니다. 국내 심혈관 스탠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인 한국 에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와중에 긍정적인 2분기 실적과 전망 가이던스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며 3%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퀄컴의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퀄컴의 반독점 판결을 미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죠. 5G 시장의 선두주자인 퀄컴이 기술 개발이 뒤처지면 미국의 손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재작년 1월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특허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퀄컴이 삼성과 애플 등의 칩을 판매하고 인텔과 같은 경쟁사의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퀄컴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전까지 라이센스 계약을 재협상해야만 합니다. 이에 주가는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얼마 전 13,000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10,000달러 아래로 폭락했죠. 페이스북의 야심작인 리브라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가 미 행정부의 영향으로 가격이 빠진 건데요. 이에 미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 무누신 장관은 당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상화폐는 수십억 달러의 각종 사이버 범죄와 불법 활동에 이용되어 왔고 리브라 또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비트코인의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investing.com에서 전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